30대까지는 그냥 되게 기본적인 검진만 하더라고요. 기본적인 검진만 해서 뭐 내시경도 안 해. 그냥 처음에 그 소변 받아오세요. 그 다음에 피 좀 많이 뽑고요. 근데 아마 내가 이제 피를 되게 많이 뽑았는데 나 좀 그 예전에 간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간 수치가 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그 그리고 이제 아 나 그 뭐냐 아까 그 문진아 때 그 뻐근한 거 말고 피곤하다는 걸 얘기 안 했었거든요. 피곤하고 잠 잘 못 자고 막 그런 걸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전 이제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그러니까 그냥 되게 뭐 특별하게 뭐 없었어요. 그냥 소변 받고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뭐 했더라? 그냥 뭐 문진표 작성하고 뭐 다른 뭐는 없었어요. 진짜 그 기본 건강검진?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키 몸무게 BMI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력 체크하고 그 시력 체크가 그 운전하신 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이 건강검진에서의 시력검사 자료가 만약에 최신 기록이면 그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때 이게 반영이 돼요. 그래서 저는 아마 2년 뒤 검진 결과로 아마 그 아니 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할 때 아마 저는 건강검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적성검사를 하러 가야지 벌써 이제 시력검사 절차가 아마 생략이 될 것 같거든요.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어르신들은 뭐 인지력 검사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던데 그 사실 그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 뭐냐 딱 만 20세 만 30세 되는 그런 시점에 그 그런 뭐 우울증 검사 뭐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제가 뭐 우울증이 있는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제가 뭐 달고 살고 있다는 건 뭐 방송 중에 얘기를 했으니까요. 그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거는 좀 그 검사 간격을 좀 좁혔으면 좋겠어요. 그런 검사와 관련해서는 네 어쨌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연말이라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가지고 그 담당하는 그 이제 간호사들도 직원들도 되게 좀 뭐냐 되게 막 좀 그랬어요. 오늘은 탕 종류 3개.
드시고 새 것만 야 어머 이거 어머님 잘라주셨어요 잘라줬어요 우리 형 못하시죠? 내가 저번에 그 형 다들 밥상 가득 드세요? 자주는 아니고 오랜만에 먹는 거 눈이 안 좋아서?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? 약간 열심히 일하시고 크게 집어서 이 한 잔은 아마 영화 보면서 마실 것 같고 그 텀블러 한 잔은 이따 집에 가면서 마실 것 같아요. 와 일단은 여기 요 졸업앨범 같은 그 인증서는 딱딱 보이고요. 자 일단은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자 뭔가 여기 요 책 요 겉부분 보면요 야 옛날에 책 만드는 방식으로 편찬을 한 것 같은데 자 이 요 요 금 금색 코 금색 포장 이거 먼저 볼까요? 이거 이거는 일단 오 와우 안에 내용은 제가 아는 내용이네요. 자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. 자, 인증서. 나 이거, 저는 대학 졸업 앨범은 제가 신청 안 했었거든요. 어차피 제가 친했던 사람도 거의 없었고, 그래가지고, 친했던 사람들 중에서 같이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. 여자 동기들을 먼저 졸업을 해가지고, 제가 그냥 딱히 추억 남길 것도 없고, 그래서 졸업사진 신청 안 했거든요. 가끔 만나는 여자 친구에 학교에서 같이 들었던 친구가 있긴 한데 네 그건 그 과가 다르니까 별개로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이 졸업 앨범 같은 이 인증서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거 봐요. 자 인증서 김승훈 유튜브 채널 지태TV 네, 대한민국 100년 역사 이야기 및 3.1운동 관련 유적지 소개 컨텐츠 제작 3.1운동 관련 유적지만은 아니었는데 이 사업은 3.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기에 국민참여 기념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인정합니다. 2019년 11월 25일에 통보했고요. 3.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상 한한상 대신에 갔어요. 이건 큰게 왔어요. 자 이제 이 박스는 밑으로 내리고요. 오씨 손 아플라 그래. 자 여러분 격시계가 왔어요. 격시계가 왔어요. 시계 자체는 가볍고요. 그 건전지가 미리 꽂아져 있어요. 건전지 미리 꽂아져 있어서 이거 떼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여기 보면 네 100주년 기념 로고 새겨져 있고 네 뭐 시계 디자인 자체는 뭐 심플하네요. 밥이나 먹어.
이 뭔 개소리야! 네, 제가 사정이 있어서 원두는 그냥 그 마트에 있는 거를 샀는데 나간 김에 제가 차후에 이제 외출할 일도 있고 하니까 그 2월 달에 약속도 몇 번 잡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
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황사 마스크를 좀 사뒀어요. 사뒀는데, 네, 뭐, 일단은, 근데 이 황사 마스크 이게 좀 큰 거거든요. 안에 3개짜리 들어가 있고, 근데 이게 한 6,000원인가 하더라. 마스크 값도 비싸요. 그러니까,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, 사실 이런 시기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, 네, 집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.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.